안녕하세요. 빅나무튜브의 빅나무입니다. 오늘도 또 호수공원에 나와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또 횡설수설, 쓴소리 하기 위해서 또이 호수공원에 나왔습니다. 뭐 쓴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정말 달콤한 소리를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구독 신청도 좀 많이 더 받고 시청률도 더 높였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인데, 글쎄 시청률 높이고 구독자 수 높이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달콤한 말은 하고 싶지가 않네요. 오늘도 또 뉴스를 접하고 고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뉴스를 접하고 또 어차피 제가 태어난 곳이 또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뉴스에 더 귀가 기울여지네요. 물론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은 횟수는 30년이 채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의 모든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그곳에서 또 보낼 만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고국을 알고, 내 고국이 어떻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모든 정말 힘든 일들 다 겪었습니다. 6.25 전쟁도 겪었고, 4.19도 겪었고, 5.16 혁명도 겪었고, 또 많은 학창 시절에 수많은 데모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알 만큼은 알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라 잘 되기만 바라고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기를 바랬는데, 글쎄요, 뭐 고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고 아마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멀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흥만 늘렸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진국에서 요하는 그런 어떤 수치에 도달해야 됩니다.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인성, 또 사회적인 도덕심, 또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다 그것이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또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문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물 안에 개구리는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크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면 강하겠습니까? 그저 문물 안에 개구리는 문물 안에 개구리일 뿐입니다. 하루살이예요.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면 며칠을 살지 모릅니다. 그것이 개구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들 잘 깨닫기 바랍니다. 전부 잘났다고 한마디씩 다 하고 못난 곳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자신감으로 뭉쳐서 살면서, 왜 세계 여러 사람들이 들여다볼 때는 허점이 왜 그렇게 많은가요? 단점이 왜 그렇게 많고, 그들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현미경으로. 여러분들 그걸 아십시오. 별것 아닌 것 자랑하고, 별것 아닌 것 남의 것 흉내내고, 거기에다가 그림실 하나 더 붙여서 그저 수저 하나 더 얹혀서 자기 것인 양 떠들고 자랑들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명화를 갖다 놓고 그 카피해서 그린 글이라고 하면은 아빠 카피해서 그리는 사람들이 더잘 그릴걸요? 결국 만들어진 그 명화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색깔이, 색상이 옛날 물감보다 요즘 색상이 더 좋겠죠? 그 덕이겠죠? 근데 그것이 명화라고 인정받습니까? 어차피 가짜입니다, 가짜. 명품이 될 수가 없고 명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명화처럼 생각하고 만족하고 아주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상이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제가 태어난 고국 불평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태어난 고국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내가 태어난 고국이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저 원치 않습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 늑자가 나올 때, 아, 그 나라 국민들 참 겸손하고, 참 부지런하고,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돼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좀더 옛날보다 훨씬 악해졌습니다. 저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대한민국에 살았을 때 정치인들이나 뭐 공무원들이나 학생들 다 순수했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때로는 데모도 했고 때로는 항의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적으로 생각하는 저 이북의 못난이들, 정권을 잡고 같은 피를 나는 우리 그 북한 국민들을 노예 다루듯 하고 있죠. 그리고 인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눈뜨고는 볼수 없는 현상이죠. 세계 어느 나라가 지금 뭐 동남아, 예전에 다 공산국가라고 했었죠. 뭐 올람이라든가, 뭐 캄보디아 또는 라오스, 모든 국가들이 옛날에 공산국가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그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거기 많이 가 있기도 하고, 뭐 사는 것이 지금 말하는 그 동남아시아 각 나라의 사람들의 그 국민들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대요. 뭐 자유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글쎄, 제가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뭐 우리 거기 한국의 청년들이 그곳에서 많은 유튜브 활동도 하고, 유튜브 영상 많이 보여줍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근데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은 흔치 않더군요. 뭐 찍지도 못하게 하겠지만 보여진 모습들이 전부 처참한 모습들, 참 한심한 모습들, 그곳에 기득권을 가진
권력을 움켜쥔 자들의 횡포. 그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만? 참, 나만이라고 부르는 거 제가 잘못입니다. 예, 사과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주의, 뭐 선진국이라고, 뭐 자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일어난 현 사회의 모습,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부르짖던 그 서민들이 부르짖던 말하고 똑같죠? 지금은 횡포를 부리는 자들이 아마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 같아요. 유권 무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무죄고, 무권 유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고 합니다. 사법부에서 심판을 한다는 재판장이 배운 대로, 정의대로, 원칙대로, 어느 누구에게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그러한 판정을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 되지 않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권력이 없으면 무죄가 될 것도 유죄가 되고, 권력이 있으면 유자가 100번이 되고도 남는데 무죄가 된다고 하는 그 이상한 현상. 그러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서민들이 못 살아요. 국민들이, 억울한 국민들이 속출합니다. 남을 심판한다는 것, 남을 재판한다는 것, 이거 종교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억울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뭐 교육을 시킬 때도 그렇잖아요. 이런 뭐 법대에서 또 법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9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마 귀가 닳도록 아마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죄가 있어도 놓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억울한 사람, 또 심판, 재판은 공정하게 법대로, 증거대로, 증인대로 모든 증거를 앞세워서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어서 그것으로 심판관을 매수한다거나 권력 행사를 한다거나 어떤 보복을 예고한다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적어도 재판관이 되겠다고, 사법부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 말대로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합격을 한후 엄격한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공정하고 양심적인 재판관이 되겠다고 선서를 하고 심판관 들이 된 자들이 권력 앞에 무너진다면 서민은 다 죽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는 잘잘못,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잘잘못, 어떤 핑계로, 어떤 변명으로 무죄를 만들려고 할까요? 양심 있는 자들이라면은 아마 엄두도 못낼 겁니다. 명백한 잘못들.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명백한 잘못들인데, 무엇으로 눈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귀를 가리고 양심을 가릴 수 있습니까? 못 가려요. 권력 없는 서민들이
보복이나 어떤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입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장님인 척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게 도가 지나치면 글쎄, 순간은 아마 뭐 면할 수도 있고 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훗날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서민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민심이 흉흉해지고 민심이 흉흉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별난이 일어납니다. 무섭죠? 한 줌도 안 되는 심판관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은 가진 자들이 모든 국민이 드러났을 때, 들고 일어났을 때 막을 수 있을까요? 막지 못합니다. 이럴 때 나라가 위태롭고 어떤 세상이 혼란할 때 영웅이 나타난다고 하죠. 반드시 위대한 영웅, 양심적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존경할 만한 영웅이 나타날 겁니다. 그 영웅이 나타날 때는 선과 악이 구별되겠죠? 영웅 앞에서 악한 자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웅이에요. 영웅이라는 말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말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영웅 앞에는 악한 자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한번 다들 조사해 보십시오. 영웅이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들의 한번 많은 책들도 서점에 있으니까 한 곳씩 읽어 보십시오. 그들 앞에 악한 자가 승리할 수 있는지, 악한 자가 승리했다면 영웅이 될수 없습니다. 때로는 영웅이 죽었다고, 죽었어도 글쎄, 육체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철학, 모든 세상, 민들레들 마음속에 살아있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로마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 저는 인간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사리사욕에 빠져서 곤모술수 달콤한 말로 국민들 당뇨병 환자로 만들지 말고 스스로 제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정치할 자격이 없는 자들, 생긴 대로 논다고 하죠. 국민들이요. 잘 보십시오. 생긴 모습들도 잘 관찰하십시오. 지금 주위에 시끄럽게 하는 인간들 생긴 모습들도 잘 관찰하십시오. 그들에게 과연 인정이 있고, 인성이 있고, 배려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출세, 모든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몰입해들. 글쎄, 저는 뭐 진보, 뭐 보수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진보 중에서도 나쁜 놈이 있을 것이고 보수 중에도 나쁜 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지 않은 인간들, 사리사욕에 빠져서 국민을 생각지 않는 인간들은 전부 속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제발, 제발, 이름 없는 한 이민들레가 미국의 이한 구석에서, 이 호수 앞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저는 모두 진실을 말할 뿐이에요.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아무리 저에게 무슨 어떤 변명을 대고 저에게 욕을 하고 뭐라고
나무란들, 동인들의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패거리에 빠져서 진실,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정치할 자격도 없고, 또 정당한 국민으로서 한 나라의 정직한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만, 자리사욕, 어떻게 하면은 나만 잘살수 있고, 나만 보험 잡고 살수 있고, 가족 내 편만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를 꿈꾸는, 정신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모자라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아둔해지면 안 됩니다. 사는 건 힘들더라도 올바르게 사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는 곳은 한 곳에 있습니다. 하늘이 압니다. 하늘이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늦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 호숫가 앞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행설수설 나누면서 제가 불평을 토로하고 있지만, 저도 한 소시민의 어리석은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려고 제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매일 이렇게 떠듭니다. 우리 후손들이 힘든 세상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만큼 살았다고 쳐도 이제 막 자라나는 새싹들, 후손들, 자손들, 정말 좀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게들 해 주십시오. 좀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어린 후손들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아주 다툼이 없는 나라에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줄 줄 아는 세상에서 살기를 여러분들 제발 노력하십시오.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발 못 붙이게 여러분들이 막아주시고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하다가는 혈압이 올라서 제가 또 이곳에서 쓰러질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저는 조용한 곳으로 가겠죠. 아마 그게 더 행복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쓴소리로, 계속 꾸정물에 맑은 물을 계속 붓겠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그 꾸정물이 맑은 물이 될 날이 올 것을 저는 확약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만 오늘 줄입니다. 구독 그리고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